하겠습니다. 엔터티예요. 엔터티인데 이번에는 텍세이션부터 보죠. 텍세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사실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쓰는 겁니다. KTX는 코리아 텍스 서비스 한국 부채층입니다. 이걸 이전에는 엔터티로 만들었었잖아요. 엔터티인데 and others 해야 되겠네. others 해서 이번에는 텍세이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컨텍스트와 이렇게 볼까요? 텍세이션 스키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키마 내용 보시고 그리고 컨텍스트 텍세이션즈 얘죠. 컨텍스트는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합니다 아마. 그래서 텍세이션 국세청을 만들고 국가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렇게 텍세이션 체인지셋에서 뭐 들어볼까요? 텍세이션 하시면은 이렇게 푸체인지 오스코드 넣고 그리고 네이션도 들어가 있죠. 아 여기 있군요. 체인지셋 두 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체인지셋 아규먼트가 달라요. 그죠? 이러한 아규먼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러한 아규먼트일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같은 이름의 펑션인데 서로 다른 두 펑션을 구성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둘 다 아규먼트 수가 같아요. 얘도 아규먼트가 두 개고 얘도 아규먼트가 두 개입니다. 만약 순서가 얘와 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얘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죠? 지금 이 순서여야지 이 경우에는 얘가 실행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실행될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해 생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스코드만 넣는 경우와 오스코드와 네이션을 같이 넣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만들어 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뒀는지 그 내용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텍세이션즈 들어서 여기에 크리에이터 텍세이션 업데이트 텍세이션이 있어요. 업데이트 텍세이션의 체인지셋에 전달된 아규먼트와 그리고 크리에이트 텍세이션에서 전달된 아규먼트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아하 왜 저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국세청을 만든 겁니다. 이 국세청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신분을 확인할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뭔가 오류가 떴습니다. Undefined function KTS KTS가 없다고 뜨고 있어요. KTS 볼까요? 아 KTS가 없다고 떠 있네. 오류가 떴습니다. Function on Declaration is undefined. 그러네요.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그죠? 이 부분 빼먹어서 문제 생겼습니다. 넣고 다시 넣고 여기까지 다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자 뭐라 떴나요? Was not found in main Korea Tech Service Nation OS code OS key OS OS라고 되어 있나요? OS code 그리고 Taxation 떠보고 Taxation의 OS code OS code 컴파일 리컴파일 하고 얘는 오스코드 됐고 다음에 텍세이션즈도 볼까요? 여기서도 여긴 별로 들어갈 게 없죠?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위에만 먼저 KTS 국세청을 만들죠. 아, 또 에러가 떴습니다. OS code not found in Korea Tech Service Nation. Nation에서 OS code가 없다고 돼요. OS code 있고. 다음에 create taxation. 자, 여기죠? 예, 여기에 OS code가 빠져 있네요. 아하. 자, OS code 빠졌습니다. OS code 넣고 이 경우에는 내용을 바꿨어요. 내용을 바꿨으니까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겠죠. 업데이트를 시켜주려면은 시켜줘야 할 수 없죠. 자 다시 예, 이름을 4번이에요. 814 813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름만 살짝 이것도 편법입니다. 이름만 바꿔주면 얘가 새 것인 줄 알고 다시 미그레이트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요령입니다. 편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요령이에요. mix actor migrate 그래서 이 부분
813 파란그 연속만 새로 미그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글자 바뀌었으니까. 자, 미그레이트가 안 됐습니다. 뭔가 오류가 떴군요.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나요? 택시에이션 올리디 그저스다. 아, 그렇죠. 이미 택시에이션이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업데이트 시키려면 새로운 리그레이션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귀찮으니까 이 부분 남겨뒀다가 나중에 새로 액토 리셋했을 때 그때 다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곤란합니다. 이 텍스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나머지 부분. 자, 비즈니스 만드는 겁니다. 엔터티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엔터티 갭 코리아 만듭니다. 갭 코리아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아규먼트가 하나로 통합됐어요. 그죠? 이전에는 앞에 코리아가 있었는데 두 개의 아규먼트였는데 지금 아규먼트를 그냥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만들어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갭 코리아 만들어진 결과를 볼까요?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갭 코리아이고 갭 코리아 한국 코리아이고 이름이고 얘는 어디 소속이냐니까 누가 이 소유자인지 소유자가 누구냐니까 코리아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됐어요? 그 유저가 코리아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코리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저예요. 그냥 유저이고 그리고 이 유저의 소속은 요란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그죠? 네이션 사우스 코리아죠? 사우스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고 네이션 아이디는 이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엔터티의 국적도 이게 어딘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기타 정보 네이션 스플 아이디 네이션 스플 아이디는 이러하다 말아 요 갭 코리아가 수집한 정보가 어디에 취합되느냐니까 이 스플 아이디 코리아 스플 아이디입니다. 이 스플 아이디 여기에 나중에 다 취합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이션 아이디도 나와있죠. 네이션 아이디는 이 갭 코리아가 어느 국가 소속이냐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국가 소속이라는 겁니다. 국가 이름은 지금 안 나와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가 있으면 국가 이름을 우리가 쉽게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갭 코리아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갭 코리아가 진짜 갭 코리아이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인증할 수 있는 시그니처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시그니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처가 첨부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어디 있나요? 쭉 올라가서 크레딧 있고 오스코드 여기 있군요. 한 장 찾았습니다. 요 코드가 이 갭 코리아가 자기를 인증하는 자기의 신분증입니다. 이 오스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나중에 볼 텐데 일단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곱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곱팡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비즈니스에서 크리에이트 퍼블릭 엔티티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비즈니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엔터티를 만들 때 이제 종류를 나눴습니다. 비즈니스 크리에이트 보시면은 파블릭 엔터티와 프라이빗 엔터티로 나눴어요. 그죠? 그 국가가 소유자인 기업 엔터티들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을 둘로 나눈 겁니다. 나눈 것이고 마찬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도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와 두 개가 있는 경우 둘로 나눴습니다. 크런트 유저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엔터티를 만들어낼 걸 말이에요. 이러한 화면, 이 컨트롤러, 웹 UI죠. 웹 UI 환경에서는 current user 새로 넣을 것이 아니라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컨이죠. 컨 어자인으로부터 유저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를 두 개로 넣어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유저 정보를 추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어디 갔나요? 여기서 지금 유저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코리아라고 주고 있는데 우리가 코리아로 로그인을 해서 만약에 어떤 엔터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유저 정보가 커런트 유저로 해서 자동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곱팡 코리아입니다. 이번에는 곱팡 코리아 그러니까 국가 물류 인프라죠. 그죠? 국가 물류 인프라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합니다. 지금 갭 코리아까지 구성을 했고 다음에 이어서 마찬가지
법한 코리아도 동일하게 만들어낸 거. 이해되시죠?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곱항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입니다. 지금은 비즈니스 크리에이트 프라이빗 엔티티예요. 지금까지는 퍼블릭 엔티티였고 지금부터 프라이빗 엔티티. 그 사적 기업이죠. 사적 기업으로서 홍 엔티티, 성 엔티티, 임 엔티티, 그리고 토미 엔티티까지 이렇게 네 개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네 개를 쭉 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뜯군요. 자, 이 부분이 토미 엔티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토미 엔티티에서 문제가 발생했군요. 자, 토미 엔티티가 어떤 문제 있는지 나중에 제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줄 부분이 뭐냐니까 이렇게 디폴트 엔티티를 설정합니다. 디폴트 엔티티, 그죠? 유저들마다 자신의 디폴트 엔티티를 갖도록 구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한 명의 자연인은 이 부분도 좀 깨졌네.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 어느 한 명의 자연인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어느 한 자연인은 예외 없이 그죠? 모두 하나 이상의 엔티티를 가집니다. 엔티티를 가지며 그 엔티티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활동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 이상의 엔티티를 가진다는 것은 두 개, 세 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디폴트는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디폴트. 그러니까 그 디폴트, 홍길동은 학생이에요. 학생이고 대학생이라고 합시다. 대학생인데도 버스를 타야 되고 밥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홍길동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엔티티. 그것이 홍길동의 디폴트 엔티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홍길동이 새로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샵을 하나 열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엔티티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열 개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디폴트 엔티티는 하나예요. 이 디폴트 엔티티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홍길동의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데이터를 기록하는 엔티티가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엔티티를 설정한 겁니다. 관련 내용들, 파일들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